인류의 과학사를 뒤집어 놓은 역사 속 위대한 화학실험. 세상을 바꾼 실험의 재현으로 그 원리와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케미스트리 실험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크리에이터 지식의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꽃놀이 구경해 보셨나요? 케미스트리 오늘의 실험. 이 불꽃놀이를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실험인데요. 오늘의 실험을 도와주실 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시는 김현우 박사님이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다시 불꽃 반응 실험을 준비해 놨어요. 이게 어떤 실험인가요? 예, 불꽃 반응 실험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에서 금속 이온이 띄는 에너지에 따라서 네. 나오는 빛을 죄송합니다. 혜윤아, 저리 갈래? 그럼 오늘 어떤 실험인가요? 예, 오늘 해볼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으로서 그러면은 바로 실험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이 온 우주 속 과학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곳은 케미스트리 실험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누가 왜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까? 오늘날 분광학 발전에 이바지한 키르히호프와 분제는 불꽃 스펙트럼에서 원소의 실체를 알게 되고 확인 후에 비어져 있던 주기율표에 새로 확인된 원소들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알아내는 방법. 박사님, 그러면은 불꽃놀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우선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금속 이온들이 결합돼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화합물 가루들을 음과 포의 접시에다 담고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에탄올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을 붙여주면은 거기서 각 금속 이온에 따라서 불빛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 색깔을 보고선 여기 포함된 금속 이온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커볼게요. 네. 저는 질산구리, 질산스트론튬, 하얀가루,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 이온을 보는 건데 금속 이온들이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적절히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떤 원소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설명드릴 때 뭐에 의해서 그 색깔이 나오는지 분류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섞어 놨습니다. 지금 그릇 세 가지에 저희가 준비한 열 가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쁜 청색을 띠는 가루와 그 다음에 청록색을 띠는 가루가 있는데 모두 다 구리 이온이 포함된 화합물입니다. 근데 어떤 원소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이 구리 이온이 띄우는 색깔이 다르게 되는데 과연 가루 상태에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가루들이 불꽃을 붙였을 때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 한번 저희가 관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하얀 가루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설탕가루인지 소금가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꽃을 붙였을 때 어떤 색깔이 나고 걔네들이 어떤 금속 이온에 따라서 나오는지 저희 불꽃 반응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루들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가루들에 직접 불을 붙이면은 반응성이 높지 않은 가루들 같은 경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붙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을 넣어줄 건데요. 알코올을 뿌려주고 거기에 이어서 불을 붙여서 어떤 불꽃이 나오는지 관찰하겠습니다. 네. 왼쪽은 제가 할게요. 네. 저것도 알코올이죠? No. 아니 저 물이에요. 아 저 물이에요? 플라스틱 파이프요. 찍어야겠다. 에탄올이 많아가지고. 아우. 자, 이제 보시다시피 구리용액으로 이제 녹아서 퍼졌는데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어떤 색깔 불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불 붙여볼게요.
제일 먼저 질산구리 파랑색 가루입니다. 한 번에 다 붙어버렸어요. 질산구리에서 초록색 빛깔이 보이고 질산 스트론튬, 염화 스트론튬에서 둘 쪽에 두 개다가 붉은 불꽃이 보이네요. 염화 제2구리 쪽에서도 약간 푸른 빛깔이 보이네요. 푸른 빛깔, 그냥 질산 바륨에서 초록 빛깔. 탄산 바륨에서는 역시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불이네요.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구리들이 들어갔던 가루에서는 약간 푸른 빛깔, 초록 빛깔 이런 것들이 났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들이 어느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옮겨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율 리베 붕타 질산 쿨레 전이 동적대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빛깔들이 나게 되는데 네. 반면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도 많이 들어있죠. 영화 네.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주기율의 가장 끝자리 빛이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단순한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의 색깔을 가릴 수 있는 실험 기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섞여 있어도 각각 원소에 해당되는 금속 이온 원소에 해당되는 빛들을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분광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이 보이고요. 손으로 보이네요. 네, 손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응용해 보니까 엄청 재밌네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중학교 때 실험 잠깐 해보고 그대로 책으로만 외우던 이 색깔들 숫자로 외우던 숫자들을 미나미님과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도 네. 실험하면서 재미를 과학의 재미를 많이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학의 원리를 알면 재미가 보입니다. 실험을 멈추지 마세요. 안녕. 실험요. 실험이 책으로 보면 항상 쉬운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 한 줄 한 줄 밝혀내는 게 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분광기 갖고 빛 갈라내는 것도 그 위치를 잡는거나 그런 기술들과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과학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험이 지면서 좀만 조심하면 다 할 수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하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전을 조심하게. 이 실험을 남들이 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직접 하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험에 성공하고 나면 엄청난 희열이 느껴집니다. 내가 해냈다는 그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실험을 내가 해볼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고 네. 여러분들도 꼭 실험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